아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6563. 그럼 일단 기본적인 링크는 되어 있는 것이지, 그렇죠? 5차 말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에 해놨고. 1060이면은 9% 둘돌이군요. 그렇죠. 만대가 거의 9% 둘둘에다가 조금씩 섞여져 있는 17성이라든지 유니크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건데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지금 현재 목표가 솔재미안이 목표인데, 네. 솔수는 대리컨으로 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. 그거 좀 꺼주십시오. 네네네네. 방송 소리 좀요, 네네. 네네, 뭐라고요? 제가 유숍인데 솔재미안이 목표거든요, 현재 목표가. 네네. 근데 솔수는 다른 분이 대리컨 해주셔가지고 제 스펙으로 가능하다는 게 알게 됐는데, 네네. 그분 제가 솔데미안 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는 아무래도 무기류의 부재가 되지 않을까요? 아이템이라든지. 일단 전체적으로 방무가 좀 낫지 않나 싶긴 하네요. 비숍 방무 상관없나요? 아니요, 박물을 엠블럼에서 뽑아야 되는데, 제가 또 엠블럼 레전을 이번에 추석 그걸로 갔거든요, 브랜드 집으로. 네.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, 지금 무자본 무과금이에요, 그 엠블럼을 제외하면은. 그래가지고, 무과금으로 어디서 손봐야지, 무슨 스펙을 줄지 몰라가지고. 네. 무기만 손보면 되지 않을까요? 무기만요? 네. 방무. 뭐 스킬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한줄 정도만 달아도 90%대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유니온 설정 뭘 방무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? 방무요? 크뎀하고 나중에 법칙 엠블럼은 먼저 싸움 건드려요. 끝이죠. 네? 크뎀하고 법칙 싸움 끝나죠. 네. 그죠. 아, 그럼 실질적으로 무기류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엠블럼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. 엠블렘 이거 왜 돌리려고요? 저게 지금 마력 두줄인데, 일단 뭐지? 보조도 산게 아니라 저거 뽑은 거거든요. 네. 보조가 지금 보공이 70%여가지고. 지금 제가 엠블럼 할 때가 아닙니다. 예. 아니, 엠블럼 왜 이거 쓰시지? 왜 바꾸려고요? 아니, 엠블럼 바꿀 때가 아니고요. 이거는 무기에서 무기는 뽑아야죠. 앱스를 좀 바꾸기가 부담돼가지고. 아, 레전 가기 부담됩니까? 네, 저거 직접 한 거라서. 저라면은 무기에서 방물 챙겨야 될것 같은데. 일단은 오입하실 거죠, 그죠? 네. 3카 오입에다가 그럼 방무가 10% 늘어나겠죠, 그죠? 그럼 15%니까는 86이 될 거죠. 네.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, 그 하면은 방무 지금 유니온에 프리셋 해놔가지고, 네네. 아까 그건 유니온용이었고, 제거 본체 프리셋은 2번이어가지고, 아, 그걸 거기서 바꿔넣길 지금, 원하시는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, 이렇게. 방무 법지가 좀 낮은 게 상관없긴 한데, 네. 저라면은 일단, 네. 여기서 쉽게 가려면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템을 바꾸긴 해야죠. 일단은 템을 좀 정형화시키고.
이거 안 깨지나요? 어떤 거요? 보스 안 깨져요? 보스요? 데미안 안 깨진다고요? 데미안은 제가 솔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네네. 안 깨진답니까? 파티적으로만 가죠. 예, 지금 상태로 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깨질 것 같은데? 진짜요? 아, 안 되나? 깨질 것 같은데? 제가 이거보다 힘든 거를 딱 커트라이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.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? 어, 지금 아마 더 컸던 것 같은데. 한번 애칭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? 아, 깼습니까? 이거 혹시 설마? 잘 모르겠어요, 지금 제가.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안 되겠군요. 아, 제가 깨드리려고 그랬는데. 아, 아쉽습니다.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이거에 법칙이 없었던 게 있었거든요. 네. 이거 이 정도 스펙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. 최근에 했거든요. 아. 오늘 올린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. 그거보다 이게 높았던 것 같은데. 한번 볼까요? 아, 제가 딱 커트라인에 못 깬 게 있거든요. 그게 아마 법칙이 되게 낮았었던 것 같은데. 기다려 보십시오. 영상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. 자, 봐보십시오. 잠시만요. 자, 비교를 해보면은 요건 법칙 없었단 말이죠.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차이가 뭐죠? 아,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커트라인이었거든요, 거의.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, 젠페거 볼 수 있나, 이거? 아! 젠픽업 이거 어떻게 되죠? 잠시만요. 프레이 어디 있습니까? 프레이 있으면 데미지 세지는 거 아닙니까? 네, 프레이 근데 사냥할 땐 프레이 잘 안 껴놓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저기 프레이 말랩이긴 한데 얼추 비슷하긴 한데 깰 수 있을 것 같... 해요? 거의 막바지까지 다 해야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가능해 보입니다. 데커는 모르겠네요. 끝까지 해야 돼요, 대신에. 시간 다 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뭐 여기서 쉽게 가려면 실질적으로는 아이템을 다 바꿔야죠. 이제 3카 5에 만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앞으로 톤을 어떤 거부터 바꿔야 되는지 혹시... 일단은 템을 좀 정형화를 시켜야겠죠. 3카 5의 분 일단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7선 유닉돌돌 하듯이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야겠죠. 바꾸긴 다 바꿔야 돼요. 보통 이제 요 상태에서는 망토 신발 바꾸고요. 저라면은 무기를 바꿨을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도미하고 17성 유닛돌돌 템을 하나씩 가져와야겠죠.
그렇습니다.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제가 그, 아무래도 무자본이잖아요. 내가 무과금했다가. 예예. 맨날 목표를 정하면서 했는데 꿀잼이 될 것 같단 말들이 갑자기 목표가. 목표가 사라졌군요. 맞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다음에 루시드 가고 있잖아요, 그죠? 네, 루시드 다니고 있어요. 그럼 윌도 다니고 있습니까? 루나에 윌 트라이 받고 하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. 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네네. 다음 목표 윌로 한번 잡아보시죠.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포스가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윌 가실 거면. 그렇죠. 데미안은 제가 보기에는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젠팩업을 좀 하긴 해야 되겠군요. 5차 스킬을. 프레이 말랩이 기본 아닙니까? 네, 기본인데. 네네. 말랩인 척하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다른 사람들은 다 말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다른 건 몰라도 쉘을 잘 줄 자신이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? 네, 이제 다음 주쯤에 또 뭐냐 후원하면서 데리컴 드리려고요 이제. 아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